좋아요, 구독. 현재 상황에서 살펴볼 만한 종목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? 네, 종목은 하나투어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우리가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기업을 바라볼 때 우선 글로벌에서 이 기업 같은 경우가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그 부분에 따라서 공격적으로 우리의 포트폴리오에 비중을 실을지 아니면은 하나의 포트에 뭐 구성을 담을지 그 부분이 결정이 나는데 여행 같은 경우는 글로벌로 놓고 봤을 때는 우리나라 기업이 탑권은 아닙니다. 예전에는 뭐 아웃바운드, 인바운드 수요 같은 경우가 그에 대비해서 좀 실적에 연결되고 그런 현상이 나타났지만 이제는 여행 같은 경우도 플랫폼 기반의 업체 같은 경우가 다양하게 좀 나타나면서 특정 기업 같은 경우가 시장에 대한 그런 경쟁력을 많이 갖추고 있지는 않아요. 그렇다 보니 하나의 시장에서 즉 중국 리오프닝 같은 경우가 가속화되고 이 환경 안에서 실적 회복 같은 경우가 4분기 이후 이제 본격적으로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더해져서 실적보다는 모멘텀적인 측면이죠. 뭐 중국의 패키지 관광의 재개라든지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이제 본격적으로 뭐 해외로 나갈 수 있는 환경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나가고 있고 여기에 더해져서 중국 같은 경우의 여행까지 더해진다 하면 지금보다 좀 파이가 늘어날 수 있는 매출의 볼륨이 늘어날 수 있는 정도기에 좀 접근을 해봄직하다라고 보이고요. 주가 탄력성은 리오프닝과 연동될 것으로 보입니다. 그런데 이미 좀 기대감으로 주가가 반등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접근을 할 때는 이 종목을 지금 매수를 해서 좀 장기로 끌고 간다라고 하기보다는 현재 가격대에서 한 20% 정도 이내에 목표 수익률을 세우고 접근을 하는 게 낫다라는 결론입니다. 가격 접근은 62,400원대 접근 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. 좋아요, 구독!